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공사가 사전 호기 도전 끝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겁니다. 빠르면 2년 뒤엔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동을 잇는 총 길이 7.3km의 도로. 사업비만 6,800억 원 수준의 대형 국책 사업.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가 마침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위대한 국민들이 성취해낸 또 하나의 혁명적 쾌거입니다. 소멸을 걱정하는 남단의 작은 섬이 아니라 인구 10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도로 연결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여 년간 네 차례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정책성과 지역 균형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이번 통과가 결정됐습니다. 예타 통과로 필요한 비용이 확보되면서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돌입합니다. 이후 2023년쯤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1시간 넘게 걸리던 두 지역은 이젠 1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는 KTX나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가 좋고 의료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남해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국민은 이제 30분 거리 안에 공항과 KTX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남해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국내 관광 지형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 관광 벨트가 연결되면서 연간 7천만 명의 방문객이 경남과 전남을 오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영호남 지역의 동서 화합이라는 의미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여수와 광양에 있는 산업단지와 다리를 통과해서 넘어와서 서천의 항공산업단지, 이것이 직통으로 연결되고요. 일자리에서부터 자재 확보에서부터 남해군이 여수와 연결된 이 거대한 작업이 역사적인 사업으로 성격이 될수 있는 거지요.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해저터널 건설에 구분능선을 넘은 남해군. 과거 하동과 사천에 이어 여수와의 연결로 또한 번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함께 국도 3호선 창선 3동관 합장 사업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남해군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창선 3동간 확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박성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함께 지난해 1월 나란히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된 남해군 창선 3동간 확장 사업 1년 7개월 만에 예타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삼동면 지종리와 창선면 대병리 구간 11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동에서부터 창선까지 11.04km의 계속적인 추진과 노력 끝에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도 3호선 삼동 창선 구간은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혔습니다. 창선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남해군의 진입도로로 자리 잡았고, 이 도로를 통해 독일 마을과 가천, 다랭이 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정체가 더 가중된 겁니다. 실제 2019년 조사에서 이미 2차로 적정 교통량인 하루 6,300대를 74.8% 초과해 만 대를 넘어섰고, 협소하고 굴곡이 많은 구조 탓에 최근 5년간 92건의 사고가 날 정도로 교통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던 상황. 이런 가운데 발표된 기재부 예타 통과 소식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함께 다양한 기대 효과도 가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적분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해 남해안 관광벨트 내 입지를 굳히고 인근 지자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애를 먹었던 응급 이송이나 동부경남으로의 기타 물류의 흐름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순천과 여수,
사천과 진주를 잇는 영호남의 허브, 남해안 관광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남해를 징검다리 삼아 서로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르면 내년부터 진행될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수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4차로 확장. 지역 소멸과 정체를 막기 위해 인근 도시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결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함께 민관과 향후 등이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해 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